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 주부서 TV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잎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노루발풀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요 잎이 요 보이는 요 잎이 요 지금 요 잎이 노루 발자국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노루발풀. 예, 노루발풀. 생약명은 녹재초입니다, 여러분. 이 노루발풀은요, 천년 비아그라라 할 정도로 정력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답니다. 이 식물은 산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생명력이 강한 사시사철 푸른 잎을 지닌 노루발풀과 상록 단연초입니다, 여러분.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소염작용, 해열, 해독, 항염, 항균, 허리 통증, 조류, 발기 부전, 노인성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마비 증상, 살충, 피부병, 쥐혈. 여러분, 독사에 물렸을 때 생즙을 쥐쥐어 바르면은 해독과 붓기에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향이 있어서 방향제, 그리고 피임약으로도 사용했답니다, 여러분. 약용 시 햇볕에 건조하여 건재 15g을 달여 드시면 됩니다. 또 10g을 대추, 감초와 함께 달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에는 토복용 뿌리, 토복용이죠. 막 이렇게 청미래 둥굴 뿌리를 토복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복용하고 노루발풀 함께 달여 드시면 약성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 한번 제가 잘 비춰봐 드릴게요. 요 잎이, 지금 요 잎이 노루의 발자국을 닮았다 하여 노루발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이것은 꽃이 하얗게 예쁘게 핀데 지금 꽃은 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꽃은 다 졌어요. 작년 열매 그 모습이고. 이게 한번 뿌리로 이렇게 퍼집니다, 자꾸.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퍼져 올라가서, 그다음 이런 데에서 저 위로 이렇게 저렇게 퍼지죠. 약성이 아주 좋은 노루발풀입니다, 여러분. 천년비 약이라 할 정도로 정력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 노인성 관절염에도 좋고, 신경통, 근육통, 마비 증상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약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초인 노루발풀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